청바지의 주머니 쪽을 살펴보면 작은 호주머니가 하나 있죠. 모든 청바지에 있지만 무엇인가를 넣기엔 너무 작아 무슨 용도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. 이 주머니가 만들어진 건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미국 서부 개척 시기 카우보이들은 시계를 손목에 차지 않고 청바지에 체인을 걸어 그 끝에 시계를 달고 다녔습니다. 시계를 매단 채 말을 타면 시계가 떨어질 수 있어 시계를 넣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요. 그래서 청바지에 워치 포켓이라 해 작은 주머니를 만든 건데 디자인처럼 굳어지게 됐습니다. 새 옷을 사면 작은 지퍼백에 단추와 함께 천조각 들어있는 것 보셨죠? 옷에 구멍이 났을 때 수선을 하기 위해 있는 건가 생각하신 분도 많을 텐데요. 세탁 전에 세제를 시험해보기 위한 용도라네요. 음료가 튀거나 쏟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크아웃 컵의 뚜껑. 뚜껑을 뒤집어 그 위에 컵을 올려놓으면 음료가 바닥에 흘러 얼룩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요. 찬 음료의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. 가끔 기름을 넣을 때 주유구가 어디 있는지 헷갈리시나요? 자동차 운전석 앞 계기판에 주유 게이지 표시 옆에는 작은 삼각형의 화살표가 있는데 주유구가 있는 방향을 알려줍니다. 비행기 창가 쪽에 앉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봤을 창문 아래쪽의 작은 구멍, 왜 뚫려 있는 건지 무섭기도 하셨죠. 비행기의 창문은 모두 세 겹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중간판과 바깥판의 압력을 조절해 기내의 안정적인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손잡이가 긴 냄비의 손잡이 끝부분에 뚫려 있는 구멍은 벽이나 선반에 냄비를 걸어놓기 좋은데요. 원래 거리 용도가 아니었습니다. 요리를 하다 보면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젓다가 싱크대에 내려놓으면 내용물이 묻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대비해 숟가락이나 주걱을 꼽아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놨다고 합니다. 몰랐던 물건의 용도,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? 지금까지 카뉴스였습니다.